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요즘에 저는 여러분들 교재 연구하고 이제 봄에 나올 교재 정리하느라고 좀 눈코 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한 3월, 4월쯤 되면 빠르면 한 1, 2월쯤 되면 부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로 보시면은 훨씬 더 학습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 통해서 테스트 번안을 거치고 있어요. 전공자들 위주로. 예. 거치고 있는데 교재가 깔끔하고 좋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교재 나오시면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29일 날 합격자 발표 났죠. 저번 주 수요일 날 그래서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로 많이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거의 저한테 현강 들었던 분들은 거의 다 붙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축하의 말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복습할 때 되게 빠르다. 핵심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게 요점이었고요.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정리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너저분하게 체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점이 있으면 하나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체크해 주시면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80문제를 푸는데 100분 주잖아요. 100분 주거든요.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을 주는데 그 100분 중에 40분 정도만에 학개론을 끝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이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혹은 계산 문제 약하신 분들은 야, 계산 문제 뛰어넘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 빼면 한 30 문제 정도가 될 거고요. 그30 문제를 한 35분에서 40분 내에 다 보시고 계산 문제 풀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거는 찍고 넘어가야 된다. 요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탄력성이 뭐예요? 양의 변화율. 그쵸?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하라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에요. 뭐가 변할 때 양이 변하는 건데?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만큼 변하는데? 그거잖아요. 그럼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수요 붙어 있죠? 그럼 뭐 가격이 변할 때 수요, 양의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개념을 잡고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잠깐 보도록 하죠. 탄력성에서 탄력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격하고 수요량 중에 뭐가 많이 변한다고?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고. 어려운 거 없죠? 탄력적이 아니래요. 가격하고 양 비교했는데 뭐가 많이 변한다고? 가격이 많이 변한다고. 그쵸? 근데 보세요. 얘는 탄력적인데 앞에 단이란 말이 붙어 있죠. 얘는 뭐냐면 어떻게 변한다? 변화율이 똑같다. 너한 단이 변할 때 나도 한 단이 변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이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포인트는 총 수입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탄력적이라면서요. 양의 변화가 많다면서요. 그럼 가격을 조금만 바꿔도 양이 확 튀어 오르겠네요. 그쵸? 조금만 비싸게 팔아도 양이 확 주저앉거나 조금만 싸게 팔아도 양이 확 뛰어 오르겠네요. 그럼 탄력적인 제품들 뭐가 있어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편의점에 가는 제품들 대부분 다 탄력적이에요. 왜? 대체재가 많다 적다? 많으니까. 그래요. 편의점 가서 원 플러스 원 제품들이 빨리 소진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탄력적이어서 그렇다니까. 그럼 원 플러스 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뭔데? 50% 할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낮췄더니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확 올라가죠. 왜? 싸니까. 그렇죠? 편의점을 갔는데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어. 근데 펩시가 50% 할인한대. 그럼 뭐 사요? 둘이 가면 원 플러스 원 사겠지. 그렇죠? 그 뜻이라니까. 근데 반면에 비탄력적이라고요. 탄력적이지 않다고요. 그럼 가격이 변화가 더 많이 바뀐다 소리겠죠? 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비탄력적인 뭐가 있어요? 명품 죄다 비탄력적이에요. 맞잖아.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맨날 뭐 이렇게 맨날 리미티드 한정판이래. 양은 맨날 고정되어 있대.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껏 널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단위 탄력적은 뭐라고? 양이 변할 때 뭐다? 가격도 똑같이 변해서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안 미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탄력적인 제품들은 싸게 팔아야 돈 많이 벌겠네요. 맞아요? 그럼 봅시다. 임대료 하락하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명품 왜 비싸게 팝니까? 총수입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 올리는 거라고. 왜? 우리 제품은 전형적으로 비탄력적인 제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적 제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제품의 차별성이 높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차별성이 높다는 얘기는 나만의 브랜드가 확고하게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왜 샤넬 좋아하는 사람 샤넬만 사고, 루이비통 좋아하는 사람 루이비통만 사고, 에르메스 좋아하는 사람 에르메스만 사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은 그 제품이 차별성이 강하고 차별성이 높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어도 된다는 얘기죠. 왜? 비싸게 팔아도 살 사람은 사니까. 그 뜻이라고요. 오케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복사 됐으니까 보시죠. 자, 딴 거 색칠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탄력적. 오케이. 탄력적. 됐죠? 탄력적. 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죠.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 어디가 커요? 탄력적이에요. 어디가 커요? 가격이에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얘가 크다는 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소리겠네요. 왜? 수요량이 분 자에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탄력성 1보다 크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뭐가 크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므로. 뒤엔 안 읽어도 돼요. 가격을 약간만 인하시켜도 수요량이 어떻게 한다고?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총 수입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는 1번 지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1번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지문을 확실하게 읽으시면 니은 지문이 이해가 된다고. 왜? 얘는 가격을 인하시킨 거고 얘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니까. 나왔잖아. 가격을 인하시키면 뭐 수요량 이상으로 증가함으로 판매 수입은 종전보다 증가한다. 니은은 볼 필요가 없지. 왜? 가격 올리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기입과 니은이 한 세트다라는 거. 위에 거는 인하, 밑에 거는 인상. 그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3번 하나만 체크.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그쵸?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돈 많이 벌어요? 싸게 팔아야 돈 많이 벌어요? 비싸게, 싸게? 탄력적인데? 싸게, 그치. 탄력적일 때는 뭐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총수입 증대에 유리하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저가 전략이 유리하다. 어떨 때는요? 탄력적일 때는 뭐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측면에서?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한다면 오늘 집에 가면서 편의점을 가보라니까. 탄력적인 제품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아시겠죠? 가보시면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싸게 판 이유가 있다니까. 총수입을 증대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탄력적인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을 빨리 높이고 싶거나 원금 회수가 빨리 원하는 업체들,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죠. 왜? 가격을 떨어뜨려서 시장 점유율을 확 높이고 빨리빨리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죠. 수요자한테. 이해되셨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딴 건 안 건드려줘도 돼. 지금 우린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탄력적 일단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건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됐어요? 탄력적이 아니래요. 양의 변화율이 아니래. 그럼 뭐의 변화율이에요? 가? 그게 뭐냐? 그래요. 그 뜻이라니까.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 뭐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탄력성이라는 것은 양을 기준으로 늘 보는 거니까 양이 더 많이 변해요? 더 적게 변해요? 더 적게 변하겠지? 그래요. 나왔잖아. 됐어요? 탄력적 뭐 양의 변화율이래. 비탄력적 뭐 양의 변화율이 아니라고. 뭐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다. 양의 변화율이 더 작다. 끝. 앞에 뭐 붙어있는데? 수요. 무슨 양? 수요량. 끝. 됐어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다? 기억이 중요해. 가격을 인상시키면 어떻게 된다? 수입은 증가한다. 기업과 니은을 묶으시고요. 디귿에 발표해야 되겠지. 왜? 플롯이 똑같죠? 무슨 전략이 유리? 고가 전략이 유리. 그러니까 시험장과 헷갈리면 비탄력적이다?
명품 생각을 해. 명품, 명품, 명품. 가격을 많이 올려도 수요량은 많이 안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가 고가 전략을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걔네 입장에서는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그 생각하는 거지. 야, 어차피 이건 살 사람 한정되어 있어. 약간 건방지게 얘기하면, 야, 어차피 살 사람 사. 가격 마음껏 올리는 거지. 한정판이야. 양해 변형 있을 수 없어요. 없다니까. 거의 없다니까, 진짜. 몇 개 안 찍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그렇죠. 오죽하면 샤테크라는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탈적인 제품들이라 소리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잘 보세요. 야, 양이 변하는데 단위래. 그 말은 뭐예요? 둘의 변화가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는 말은 비싸지면 그만큼 수요량이 떨어지고 싸지면 그만큼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총 수입은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이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요량은 뭐? 증가. 가격을 상승시키면 수요량은 감소. 따라서 뭐? 총 수입은 어떻게 된다? 불변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걸 기준으로 탄력적, 완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되는 거죠. 제가 비는 수직으로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모르면 비를 맞아보라고.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얼마? 0. 그렇죠. 빗방울만 생각하라 그랬지. 0.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웃을 거야. 뭐 저렇게 가르쳐? 하는데 나중에 이게 기억이 나요. 아닐 것 같죠? 시험장 가면 그것만 딱 보인다니까. 탄력성 0! 완전 비! 이거 보인다니까요. 거짓말을 생각할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기초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확실한 개념들을 잡으면서 뿌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탄력성은 뭐라고요? 양의 변화율을 몇천 번씩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 개념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흔들린다니까. 자, 3번입니다. 수요의 소탄력성. 잠깐만, 저 보세요. 글자 쪼개봅시다. 탄력성. 잠깐만요. 탄력성. 뭐예요? 양의 변화율. 맞죠? 양의 변화율. 어디 체크한다? 양의 변화율. 여기 합시다.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내가 오죽하면 수요도 동그라미 안 쳐요. 맞아요? 뭐가 변할 때?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쵸? 뭐가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됐어요? 그러면 탄력성이 양의 변화는 양의 변화율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고? 수요가 붙어 있잖아요. 뭐가 바뀌는 건데? 수요가. 수요, 무슨 양? 수요, 양의 변화율. 끝. 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무슨 양이? 수요, 양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아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두 가지 개념을 보셔야 돼요. 뭐? 정상재와 무슨 재? 열등재. 됐어요? 정상재와 뭐? 열등재.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정상재라는 말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걸 정상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소득도 플러스, 수요량도 플러스. 맞아요? 그리고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수요량도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럼 요게 분모 분자 관계, 분모 분자 관계니까 얘는 결국에는 양수로 플러스가 돼요? 음수로 마이너스가 돼요? 양수로 플러스가 되겠죠. 무조건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나온다고. 됐죠? 오케이? 열등재는 돈 벌면 안 사먹는 거. 오케이? 돈 못 벌면 사먹는 거. 그럼 얘는 분모 분자 관계 반대로 움직이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은 뭐예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개념 설명하기 위함이고 이제는 요거를 지워야 되겠죠. 뭘 지운다? 요거를 이렇게 지운다. 쓰고 난 뒤 지워서 미안해요. 설명을 잘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사먹고 소득이 안 올라가면 안 사먹는다. 이게 뭐다? 정상재. 소득이 올라가면 안 소득이 올라가면 안 사먹고 소득이 떨어지면 사먹는다. 이게 뭐? 열등재.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이란 말에서 소득이라는 게 딱 보이면 몇 개? 두 개만 생각하면 된다고. 뭐 소득은 어떻게? 정열. 소득은 뭐? 정열. 줘봐요. 얼마나 정열적으로 강의해요. 소득을 위해서. 맞죠? 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정열. 이렇게 한번 해야 된다. 화이팅. 소득을 위해서 뭐? 정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이랑 소득 탄력성 나오면 뭐였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격 탄력성 다섯 가지 경우 몇 개?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단위 탄력. 다섯 개죠. 그렇죠? 소득은 뭐? 정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상제와 열등제. 아시겠죠? 그렇게 두 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탄력성 뭐? 다른 색깔로 칠하는 것도 싫어. 나왔죠? 탄력성 뭐? 양의 변화율. 앞에 뭐가 나왔는데? 소득. 소득의 변화율 분의 뭐?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이제는 지겨워야 돼. 교수님, 가격 탄력성 지겹죠. 탄력, 비탄력, 완탄, 비탄, 0. 완탄, 비탄, 1. 단위 탄력죠. 소득 탄력성 뭐? 정상제와 열등제. 됐죠? 소득 뭐? 정열! 아시겠죠? 지금 민망해서 못할 수도 있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소득 탄력성 뭐? 정열! 이렇게. 봐요. 얼마나 정열적으로 소득을 일궈내고 있어요, 지금. 소득 탄력성 뭐? 정열! 아시겠죠? 열정이라 하면 큰일 나요. 소득 뭐? 정열. 아시겠죠?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열 이렇게. 정상제와 열등제. 정상제 뭐?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됐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소고기 있어요, 소고기. 소고기 사 먹겠지. 돈 벌면 뭐 사 먹는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돈 벌면, 돈 못 벌면 뭐 사 먹어요? 스팸, 통조림 햄. 돈 벌면 뭐 사 먹는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뭐? 정상제. 돈 못 벌면 뭐 사 먹어요? 스팸 사 먹겠지. 뭐 통조림 햄. 이게 뭐? 열등제. 아시겠죠? 자, 열등제 봅시다. 돈 벌어요. 안 사 먹어. 에이, 내가 그거 사 먹. 아, 그건 아니지. 수요가 뭐? 감소해요. 맞아요? 무슨 관계? 반 비례 관계. 그쵸? 탄력성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작다. 됐어요? 그래서 우린 요거 동그라미 하셔야 돼.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묶어주세요. 정상제와 열등제였습니다. 정상제 열등제는 탄력성, 무슨 탄력성 물어볼 때 나온다고? 소득 탄력성 물어볼 때 나온다고. 아시겠죠? 뭐에? 수요에 소득 탄력성 물어볼 때 나온다고. 아시겠죠? 뭐? 소득은 뭐? 정열! 아시겠죠? 복습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득 뭐? 정열! 요거 두 가지가 끝이에요. 중간제는 됐어요. 중간제는 뭐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는 거. 뭐 간장 이런 거 있겠죠. 내가 그랬지? 돈 많이 번다고 짜게 먹는 거 아니라고. 그쵸? 돈 많이 번다고 소금 많이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19의 기출문제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소득 나왔죠? 맞아요? 정렬이죠? 맞죠? 위에 아래 플러스 정렬 플러스 마이너스. 소득 증가했죠? 사 먹는다고 안 사 먹는다고. 사 먹는다고. 답은 몇 번이에요? 정상제 끝. 그러니까 최근에 34회 문제를 제가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의 좀 트렌드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1분당 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문제를 5초 만에 3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1분 30초를 써라 이런 문제 성향을 바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어렵게 체감되도록 내는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왜? 한 문제에 1분 30초 40초, 한 문제에 몇 초? 10초. 근데 우리는 쉬운 문제는 당연하다고 풀고 어려운 문제는 야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아시겠죠? 최근에 트렌드가 32회, 33회 넘어오면서부터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푸시면 이런 문제들 속도로 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다 읽는다고.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어쩌라고? 이 사실을 볼 때 어디에 속하는가? 소득 뭐였지? 모른다니까?
이게 탄력성인지 뭐 교차에서 대체재 보완제를 물어본 건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문제를 나중에 풀이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옆에 쓰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 풀이의 속도와 정확도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속 나왔잖아요. 정렬 썼잖아. 돈 벌면 사무 끝이 답 뭐 정상적 1번 끝. 이거 읽어보지도 않는다. 읽어보지 않아. 아시겠죠?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회 기출 문제예요. 하물며. 됐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왔죠? 제일 잘하는 거 뭐? 탄력성. 뭐? 양의 변화율. 알겠다고. 근데 교차라는 말이 나왔네? 교차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써야 돼. 두 개 이상의 재화가 등장한다. 요거 체크. 요거를 깨달아야지. 교차 탄력성의 핵심은 뭐다?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재화가 등장한다라는 게 포인트. 그럼 여러분, 교차로 많이 만나죠? 맞아요? 요 앞에 가면 있잖아요. 여기 평촌 여기 공원 넘어가는데. 그렇죠? 갔다 왔어요, 방금. 그래갖고 교차로 뭐? 도로가 몇 개 만나는 거? 두 개 만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두 개 이상의 재화가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교차니까 재화가 몇 개 등장한다? 두 개 이상 등장한다. 나오잖아. X제, Y제.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 설명하면 되겠죠? 왜? 수요? 양의 변화율. 근데 아까 소득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뭐가 변했다? 소득이란 말이 나왔는데 교차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변하냐면 다른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차이는 가격 탄력성은 원래 있던 해당 재화의 가격이 바뀌는 건데 교차 탄력성은 걔 말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뀌는 거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됐어요? 오케이? 감 잡았어요, 이제? 그렇게 문제 가시면 된다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수요량 나왔죠? 뭐가 변할 때? X제 가격이 바뀔 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차란 말이 나오면 재화가 몇 개 등장한다고? 두 개 이상 등장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이제 평생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교차란 말이 나오면 뭐다? 두 개가 만나는 거라며.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왜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두 개 이상을 견주어 보다라는 것을 한국말로 하면요. 대보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두 개를 대보다. 그래서 교차는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등장해요. 됐죠? 대보. 대가 뭔데요? 대체재. 보가 뭔데요? 보. 완제. 자, 그럼 여러분 대체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 꽝 대신 딱 그거예요. 대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게 뭔데요? 대체재. 맞죠? 오케이? 우리 치킨은 뭐가 먹어요? 치? 맥주. 그래, 그거예요. 그게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쓸 때 기분이 좋은 거, 뭐 보완제. 이거 말고 저거 먹으면 뭐? 대체재. 꽝 대신 딱 대표적인 대체재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우리 치킨은 뭐랑 먹는다고? 맥주랑 먹는다고. 지금 미성년자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면 치맥이라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성년자 들을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우리 20세 미만 화이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꽝 대신 닭은 대체제고 치맥은 뭐다? 보완제다. 보완제의 뜻은 그거예요. 두 개 이상을 함께 쓸 때 내가 효용이랑 만족감이 좋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요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대체제도 플러스 플러스로 움직여서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아까 꽝 대신 닭이라며. 맞죠? 맞아요? 꽝 대신 닭이라며. 그러면은 꽝 가격이 비싸져요. 맞아요? 그럼 꽝 안 사 먹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닭은요? 닭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맞아요. 같이 움직이잖아. 플러스일 때 플러스. 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면 집에서 복습하실 때 야, 꽝 가격이 올라갔어. 꽝은 수요량이 그럼 줄어들겠지. 왜? 비싸니까 안 사먹는 거지. 그럼 뭐 사먹는다고? 닭 사
먹는다고 그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대체재는 플러스 관계라고요. 뭐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됐죠? 오케이? 자, 반면에 얼마 전에 그 빅땡큐에서 치킨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부터 치킨을 주문하는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맞아요? 그러면 그 빅땡 치킨에서 치킨을 시켰을 때 우리가 맥주도 함께 누르죠, 밑에 선택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 치킨을 안 시켜 먹으면 맥주의 수요도 줄어들겠죠. 맞아요? 왜? 치킨 가격이 올라가니까 맥주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지. 반대로 움직이니까 보완제 마이너스 음수. 요게 중요하다고. 됐어요? 이해됐죠? 소득은 뭐? 정렬. 교차는 뭐? 대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양이 생각난다니까. 교차는 뭐? 대보. 소득은 뭐? 정렬. 복습할 때 이렇게 하면 안 까먹는다니까. 이게 저희가 기초 입문을 듣는 이유라니까요. 나중에 기본 가면 이렇게 해줄까 안 해줄까요? 기본 가면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주겠지. 해주겠지. 기본서 듣는 사람들 배려해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 필요도 없어. 대체제 나왔죠. 꽁 대신 닭. 뭐만 알면 된다? 플러스 관계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왜? X제와 Y제니까. 맞아요.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큰 비례관계이고요. X제 가격이 올라가면 Y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왜? 대체제니까. 당연히 밑에 거랑 반대 관계가 되겠죠. 됐어요? 보완제인 경우는 뭐예요? 치맥. 반대 관계. 오늘 치맥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살쪄요. 아시겠죠? 끝나고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소비를 조정하는 사람이. 가격 떨어지면 뭐? 뭐예요?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요거 뒤에 걸 안 치는 이유가 여러분들 연습해 보라고. 읽으면서. 가격 상승, 뭐예요? 수요량 증가. 가격 상승, 수요량 감소. 아시겠죠? 체크는 다 해드릴게요. 복습하기 힘들까봐. 원래 체크를 잘 안 해주는데. 그래서 요거 두 개 요렇게만 묶어주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전 됐어요. 중요한 거 없으니까 됐고. 예제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가격을 체크하는 것일까요? ABC 부동산이 나온 걸 체크하는 게 중요할까요? ABC 부동산을 나온 걸 체크해야 되겠지. 왜? 교차 탄력성은 몇 개 재화, 두 개 재화 이상이 등장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체크하고 고민을 해요. 그래?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어쩌라고 이렇게 고민해요. 그렇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요. 재화 몇 개 등장했어요? 세 개 등장했죠. 이걸 체크하고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재화 세 개 등장했죠. 그럼 뭐예요? 교차 탄력성 물어보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교차라고 쓰고 교차는 뭐? 교차는 뭐? 대포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체재와 보완재가 등장할 텐데 증가 가격이 상승할 때 증가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수량이 떨어지면 보완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체크해야지. 상승할 때 증가한다. B부동산 A와 B는 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했다. 반대로 움직였죠. 뭐예요? 보완재. 맞아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숫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건 숫자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보면 된다? 상승, 상승. 상승 증가, 상승 감소. 이것만 보면 되는 문제였었다고요.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24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격에 체크하고 수요량에 체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문제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A부동산, B부동산, C부동산 3개 나왔네. 맞아요? 그럼 뭐예요? 교차 탄력성은 2개 이상의 재화가 등장할 때 써먹는 거니까. 3개 등장했다. 오케이. 알겠어. 뭐 물어보는 건데? 교차 탄력성. 함께 움직이면 대체재.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재. 맞아요? 그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라고. 왜 제가 자꾸 정렬 하냐면요. 이거 체크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닐 것 같죠? 여기서 여러분 소득이란 말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러니까 이건 때려주고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왜? 얘도 플러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맞아요. 소득이란 말이 안 보이잖아요, 지문에. 이거 실제로 5번 찍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소득, 정렬. 이거 안 해서 그렇다니까. 거짓말 같지만 이거를 보고 1초 만에 풀 수 있는 비결은 그거예요. 재화 몇 개? 3개. 난 손대지 않아. 재화 몇 개? 3개. 양, 대, 마이너스, 보. 1번 끝. 이렇게 푸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학개론에서 80점 맞을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실제 사례예요. 계산 문제 10문제 나와요. 그래서 25점을 차지해요. 34회 기준으로. 근데 계산 문제 하나도 안 풀고 70점 넘게 맞은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왜? 계산 문제 찍어서 두세 문제 맞으면 나머지 이론을 다 맞았단 소리거든. 근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교수님 이거 계산 문제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왜 계산 문제냐고. 그럼 막 얘기하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해맑게 막 얘기해요. 아니라고. 숫자에 집착하면 이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재화가 3개 이상 등장했다. 이거를 보라고요. 오케이? 재화가 3개 이상 등장한 뭐?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잘 보여. 오케이? 아시겠죠? 출제자의 의도와 핵심을 짚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복습하실 때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 발표해 주세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밑에 있죠? 정렬. 뭐가 나오면? 소득이 나오면. 교차가 나왔어요. 뭐? 대, 보,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플러스는 정상제, 마이너스는 열등제, 플러스는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쭉쭉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자, 여러분 공급의 가격탈성은 가볍게 할 거예요. 자, 공급의 가격탈성 가볍게 할 겁니다. 또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괴롭힐 거야. 탄력성 뭐? 무슨 변화율? 양의 변화율. 됐어요? 앞에 뭐 나왔어요? 가격 나왔죠.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한다는 소리겠네요.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공급 나와 있죠. 그럼 무슨 양? 공급 양.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렇게 제가 가르친 제자님들이라고 할 수 있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 잘 몰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양의 변화율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니? 가격이 붙어 있고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하는 거고 앞에 수요니 공급이니를 확인하고 무슨 양의 변화율? 수요? 양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자, 공급의 가격탈성은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것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단위 탄력 기준으로 뭐 5개 비탄력, 완전 비탄력 됐죠? 탄력, 완전 탄력. 탄력 뭐? 수평. 비탄력 뭐? 수직. 그쵸? 뭐가? 완전 비탄력일 때. 이걸 왜 자꾸 모르는지 모르겠어. 일단 요거 한 기준 잡아주세요. 왜? 모르면 이거 쓰라니까. 이거. 수직. 아시겠죠? 탄력성 뭐? 0. 됐어요? 빗방울 모양이잖아.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랑 똑같아요. 복습할 건 없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데? 비탄력적. 어떻게? 완전 비탄력적. 양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탄력성이 양의 변화율이라면서요. 그러면 탄력적이 아니래매. 완전히 아니래요. 양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 나왔잖아. 탄력성 얼마? 0. 끝. 이걸 하나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문제가 어떻다고? 쉽다고. 됐죠? 자, 탄력적.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됐죠? 비탄력적, 뭐가 많이 변한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요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완전 탄력적이래요. 탄력적이
양이 많이 변한다며. 근데 완전 양이 많이 변한대요.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어떻게? 영원히. 그 뜻이잖아. 공급량이 변하면 뭐? 무한대. 무한대 강의 수평이 되겠죠. 교수님, 왜 수평인데요? 왜? 우리는 비 내리는 수직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됐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 써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쓰는 사람들은 수직을 잊지 않는다. 왜? 수직이잖아. 양이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수직이 뭐?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근데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총론 배울 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돼요, 안 돼요? 물리적 공급.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제가 그 새만금 지구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야, 단기에 아파트 공급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신규를 줄 수가 있어요. 원래 있는 거를 줘야 돼요. 원래 있는 걸 줘야 되죠. 그럼 원래 있는 걸 준다는 얘기는 재고만 있다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공급량은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커요, 안 커요? 양의 변화가 안 크죠. 그래서 단기에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죠? 우린 단기, 장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부동산 공급해줘.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5년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새로운 아파트 지어서 공급할 수 있겠네요? 원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는 양의 변화가 많죠? 양의 변화가 많으니까 탄력성이 크고,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탄력적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에는 탄력. 비는 비인데 무슨 비? 단비. 단비. 가뭄의 단비. 단기에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단비. 끝. 됐죠? 시험장 가면 이게 생각날 거예요. 단, 비. 됐어요. 이 페이지의 설명이 끝이 이거예요. 장기에는 뭐? 탄력. 장탄을 칠할 필요도 없다니까. 단비만 외우면. 단기에는 비탄력이라며. 장기에는 탄력이 되겠지.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학계론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됐죠? 뭐가 어려워 이게. 단기는 비탄력 급경사. 당연히 급경사겠지. 왜? 비탄력적이라며. 그럼 수직에 가깝다는 소리겠죠. 맞아요?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라며. 비탄력은 수직에 가깝다. 수직에 가깝다는 말은 기울기가 더 급하다, 가파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게 뭔데? 이거라고. 수직에 가깝잖아. 얘는 탄력적이래요. 알겠어. 수평에 가깝겠지. 왜? 얘는 장기니까. 뭐가 어려워? 장기는 뭐? 탄력적, 완경사. 이걸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자, 2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김장철이 되면 우리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배추 가격, 무 가격, 고추 가격, 마늘 가격 맨날 나오죠? 그거 왜 나오는 줄 알아요? 바로바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쵸?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된단 말은 양의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양의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어요? 그래서 2번 보세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알겠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해봐.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제품일수록 공급은 뭐예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나 김장하는데 배추가 필요해. 바로 공급돼요? 안 되잖아. 무 바로 공급돼요?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제품들은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변하는 거겠지. 이게 뭐야? 비탄력적이잖아. 이게 뭔데?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볼펜이 필요해요. 공장을 24시간 돌리면 배추보다는 빨리 공급이 되겠지. 그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탄력, 비탄력? 탄력. 그렇죠? 우리 그 얘기 있죠?
미싱은 찰도 도네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그쵸? 그게 예전에 그 공장을 다니시던 우리 그 어머님 세대들의 그 애환을 담은 노래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 난전이 생각이 나요. 생산하는데 적이 걸려가지고 탄력적인 제품들 양을 막 찍어내는 거지.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탄력 비탄력 탄력 모르면 쓰면 되지. 생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추 생산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대요. 뭐 볼펜 뭐가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볼펜. 빨리 만든다는 말은 공급이 원활하고, 공급이 원활하다는 얘기는 제품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수요 공급을 경제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론에 대한 이론을 명확히 잡아둬야 뒤에 가서 다 풀려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규 주택 바로 공급돼요? 안 되죠? 짧게는 뭐 예를 들어 다세대 같은 경우 6개월, 길면 2, 3년씩 걸리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신규 뭐 공급 비탄력. 그렇죠? 있는 거 재고 주택. 탄력 비탄력. 탄력. 있는 거 주면 되잖아. 그렇죠? 기준이 되게 뭔데요? 이 재고라서 재고. 탄력 비탄력. 탄력. 맞아요? 자. 기술 순위 빨라요. 기술 향상이 빨라요. 탄력적. 됐어요?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자, 요건 여러분 한번 읽어만 두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읽어 두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쭉쭉 넘어오시고, 자, 넘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하나만 보죠. 여러분이 까먹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문제로 잠깐만 넘어오세요. 6번 문제. 자, 여러분, 제가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와 뭐? 계산과 이동. 그렇죠. 균형이라는 말이 나왔죠. 계산과 뭐? 이동. 계산 문제 어떻게 푼다? QS와 QD를 갖게 놓고 푼다. 맞아요?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세 단계를 거친다. 이거 안 까먹었죠? 세 단계?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개 비교해서 수요 공급 비교해서 큰 것만 본다. 두 번째, 양은 큰것 따라간다. 가격은 뭐예요? 네 가지를 고려한다. 그쵸? 큰거 고려해서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공급 감소면 가격 상승. 그쵸? 요거 복습돼 있죠? 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32의 기출 문제입니다. 3년 전, 아, 2년 전이죠. 아직 안 지났으니까 2년이 기출 문제입니다. 자, 수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거 읽을 필요 없다. 읽을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도 여기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읽어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요. 그쵸? 근데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읽을 필요 없다. 읽을 필요 없다. 우리는 뭐에만 집착하면 된다. 크기에만 집착하면 된다. 됐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숫자 안 나왔죠? 균형의 계산을 묻는 거예요, 이동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계산을 물을 거면 숫자가 나오겠지, 일단. 맞아요? 이동이니까 숫자 없죠. 맞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수요의 증가 폭이 공급의 증가 폭보다 크다면 나왔어요. 수요 증가가 커요, 공급 증가가 커요. 수요 증가가 크죠? 오케이? 자, 그걸 연습을 하시는데, 쌤이라면 어떻게 풀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체크, 체크, 같다면, 체크, 체크. 크면 왼쪽, 작으면 오른쪽. 같다면 넘어가고, 제껴 두고, 작다면 오른쪽, 작다면 오른쪽 끝. 보다 크다면 어디가 크다고? 왼쪽이 크다고. 보다 작다면 넘어 어디가? 오른쪽이 크다고. 이 문제 형태에서만 그런 건 알겠는데, 문제 푸는 속도는 이게 압도적으로 빨라요. 대신에 지문을 잘 읽어봐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도 보다라는 말이 나오면 속도를 높일 수 방법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걸 보고 난 뒤에, 자, 여러분한테 기초반이니까 천천히 볼게요. 요거 체크, 요거 체크, 갔다면 넘어가고, 감소 체크, 공급 증가 체크. 큰거다 찾았죠? 갔다면 가만히 냅둬요. 갔다면 건들면 안 돼. 그럼 헷갈려. 수요 증가예요. 양은요?
수요증가해요. 그냥 양은요? 양 따라간다며. 양은요? 증가한다. 틀렸어요. 가격 볼 필요도 없어요. 됐어요? 이미 틀렸잖아. 옳은 거 찾는 건데. 맞아요? 2번 봅시다. 공급 감소래요. 양은요? 이거 읽으면 안 될까? 양은요? 감소 읽을 필요도 없겠죠. 갔다면 넘어갑니다. 공급 감소래요. 양은요? 감소. 그렇지. 양은 틀렸잖아.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됐어요? 공급 증가래요. 양은요? 오케이. 양 통과했네? 자, 생각합시다. 공급이 증가했어요. 가격은요? 물량이 많아졌다고. 가격은요? 올라요? 떨어져요? 자, 헷갈릴 수 있어. 이해합니다. 자, 균형 가격을 체크하시고 헷갈리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쓰세요. 공급? 뭐? 증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여요. 균형 가격 밑에 줄을 치고 공급 증가라고 쓰면 가격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고. 공급 증가했어요. 가격은요? 하락. 답은 몇 번? 5번. 3번 지문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5번이 많이 틀렸어. 답은 몇 번? 3번. 3번 읽지 말라니까. 3번 읽으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아시겠죠? 지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사람과 이거를 읽으면서 모든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의 속도 차이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죽을 마실 겁니다.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드릴 건데 나중에 한번 죽어보자고. 점이 한 개에서 점이 4개로 변해요. 그래서 막 점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 혼란스럽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연습해 두잖아요. 이 문제 푸는 데 있잖아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걸 연습하라고 이 문제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왜? 균형의 이동은 무조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6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자, 8번만 잠깐 넘어오세요. 8번 잠깐 넘어오세요. 자, 제가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주변에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맨날 놀거든요. 맨날 놀아요. 맨날 저하고 게임하고 막 놀았었어요. 근데 시험만 치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시험만 치면 다 맞니? 라고 물어봤더니 문제를 읽으면 답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은 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 친구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 지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질문을.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이 출제위원은 이 문제를 낼 때 무엇을 묻고 싶었냐면 탄력성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탄력성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탄력, 비탄력. 물론 완탄, 비탄 있지만. 그쵸? 그러면 2번, 3번, 4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딴 거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낼 때 탄력성을 물어보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완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에서 문제를 내고 싶지 않았을까? 답을 넣어도 거기에 넣고 싶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게요. 완전 비탄력이래요. 수직, 수평. 수직. 그쵸? 수직이죠. 맞아요? 그러면 탄력적이 아니래. 완전히 아니래.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이 안 변한다. 틀렸겠지, 당연히. 무슨 양이 무한대로 변해. 완전 탄력적일 때 양이 무한대로 변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3번 읽어볼게요. 양의 변화율이 아니래요. 뭐가 많이 변하는 건데? 가격의 변화율이 더 많이 변하는 거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보다 더 크다. 아니죠. 더 뭐?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5번 잠깐 볼까요? 5번 잠깐 볼까요? 5번 안 봐도 되지만 수직 나왔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완, 비. 틀렸잖아. 됐죠? 답은 4번인데 이거 출제위원이 반드시 2번, 3번, 4번에 답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탄력성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완전 탄력이랑 완전 비탄력보다는 얘한테 답이 나오겠지. 탄력적 나왔어요. 뭐의 변화율? 뭐의 변화율? 양의 변화율. 앞에 뭐 나왔는데? 공급. 그럼 공급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룡의 변화를 더 크다. 답은 몇 번? 4번. 문제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읽으면서 이 출제위원이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고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까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12월이잖아.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아시겠죠? 학교로 내가 분명히 80 이상 맞게준다. 100%입니다. 문제 이렇게 풀잖아요. 제가 보통 풀면 12분,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문제. 예. 그래서 그렇게 풀게 해드릴게요. 20분 안쪽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다. 왜냐? 문제 이렇게 풀거든. 왜? 출제위원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야.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6번과 8번 샘플로 문제 하나 보여드렸고요. 잠깐만. 여러분, 지금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나왔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잘 보세요. 탄력성, 뭐? 양의, 그렇죠. 양의 변화율. 제가 앞으로 한 번도 안 어길 거예요. 분의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맞죠? 가격의 변화율이죠. 제가 원칙을 안 어기는 사람이에요. 앞에 뭐 있어요? 수요. 맞죠? 뭐? 수요, 양의 변화율. 양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거?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 국립국어원 가세요. 아시겠죠? 국어쌤은 아니잖아. 그렇죠? 수요, 량의 변화율. 맞아요? 여러분들 계속 원칙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다. 맞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맞겠지. 답이 4번이라며. 미안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이 지문 틀렸죠? 왜 틀렸는지 볼게요.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엄마가 먼저죠. 대한 앞에 분모가 와야 돼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로 나와요. 나눈 값이라고도 나오고 대한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눈 값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라는 말이 맞아요. 오케이? 근데 혹시나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앞에 누가 와야 돼요? 분,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수량의 변화율이 아니라 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아시겠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양의 변화율. 뒤에 뭐? 양의 변화율. 대한 뒤에 뭐? 양의 변화율. 왜? 분자는 다 양의 변화율이니까. 아시겠죠? 분자가 뭔데? 아들. 그 분자의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 뒤에 뭐가 온다고? 분자가 온다고. 그럼 분자에는 뭐밖에 안 오는데? 양의 변화율밖에 안 온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분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투자로 넘어가시면 분자 분모에 또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대한 앞에 뭐? 분모. 대한 뒤에 뭐? 분자. 아시겠죠? 나눈 값이 나오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대한이라는 말이 보이면 앞에 뭐 와야 된다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분, 뭐가 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경기 변동이랑 뒤에 거미집 이론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론 펼쳐 주시고요. 시장론은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시장론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